서울 양반. 호래비가 아니라 유부남이라면서요? 왜 마누라가 있다고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요? 그랬으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진작 마음을 끊으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? 저 어디서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좀 복잡한 상황이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. 사정은 무슨 사정? 어쨌거나 마누라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저 그게 저 어르신. 어제 그쪽 와이프가 우리 며느리 찾아와서 처신 똑바로 하라 그럽디다. 네? 처신 잘못한 게 누군데 누구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요? 그쪽 혹시 그동안에 우리 며느리 갖고 놓은 거예요? 아, 그럴 리가요, 어르신.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. 따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뿐이지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. 우리 며느리 지금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? 여태 누구한테 마음 한번 준 적 없다가 그쪽 만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? 죄송합니다, 어르신. 다 제 불찰입니다.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 며느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. 알았어요? 아니, 저, 어르신. 선생님. 무슨 일이세요? 어르신한테 들었습니다. 애들 엄마가 여길 다녀갔다고요. 애들 엄마요? 그냥 부인이라 그러시죠. 저 선생님,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됐고요. 전 아저씨랑 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까 그만 가보세요. KBS